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겨울에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동안 촬영해둔 마음에 들었던 룩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찍어두었던 영상 몇 개가 날아가서 너무 아쉽지만 인스타에서도 문의가 많았던 룩들이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먼저 니트 베스트를 플레어 스커트와 코디한 착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입지 않는 색상이지만 요즘 베이지 컬러를 좋아해서 은근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치마는 스프닝에서 구매한 건데 저번 겟레디 OOTD에서 빨간 치마를 입어보고 너무 예뻐서 초록색도 구매했어요. 핏이랑 치마 길이가 너무 예뻐서 전 색상 다 갖고 싶은 스커트예요. 저는 어깨가 좁다 보니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을 입는 걸 좋아해요. 별로 안 좁아 보이죠? 부츠는 예전 쇼핑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저는 여름에도 부츠를 신고 다닐 만큼 부츠 코디를 정말 좋아해요. 벨럽 가방은 인스타그램으로 협찬받았던 건데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자주 착용 중이에요. 은근 여러 가지 스타일에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요즘 맨날 입고 다니는 루에브르 코트예요. 이 코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코트는 검정색이 시크한 느낌의 코트만 입다가 요즘은 이런 오트밀색 코트를 많이 입었는데 훨씬 분위기가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화사하게 꾸미기 좋더라고요. 울 함량이 높아서 정말 따뜻하고 이렇게 목을 덮어서 입으면 패딩보다 따뜻해서 밖에 잠깐 나갈 때도 입어요. 길이감이 좀 있는 편이라 키가 162 이상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도 뭔가 굽이 낮은 운동화를 신으면은 살짝 난쟁이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다른 느낌으로 입기 좋아요. 저는 추울 때 목을 덮고 입을 때는 털을 부착하고 춥지만 꾸미고 싶을 때는 떼서 입어요. 다른 날은 하늘색 가방과 아가일 패턴의 니트를 포인트로 입어봤어요. 가방 디자인이 귀엽고 특이해서 제가 요즘 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아가일 패턴 니트는 생각보다 핏이 아주 딱 맞고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거나 소매만 조금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모가 있는 크림 컬러 슬랙스랑 같이 입으니까 화사해 보이고 니트가 적당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바지 컬러도 너무 예쁘고 기장도 딱이라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었던 슬랙스였어요. 다음은 잠깐 일 있을 때 입었던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인데요. 요즘 제 머리 길이가 많이 길어져서 이제 집게핀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집게핀으로 올림머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운동화는 작년 말 블랙프라이데이에 샀던 건데 후뚜루마뚜루 막 신기 좋은 운동화예요. 마즈셔드에서 출시됐을 때 바로 구매했던 미니백인데 여러 느낌으로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바지와 가방 컬러를 다르게 포인트로 줘서 조금 귀여운 느낌으로 너무 무난하지만은 않게 입었어요. 여기에 올 겨울 되자마자 구매했던 검정 퍼자켓을 입었어요. 올해 입으려고 신중히 골랐었는데 재질이랑 핏, 가격 전부 마음에 들어요. 살짝 넥라인이 넓은 티와 초록 데님을 같이 입어줬어요. 데님은 루즈한 핏으로 입을 겸 M 사이즈로 구매했더니 품과 길이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색감도 특이해서 오랫동안 잘 입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업 부츠인데 오늘 영상에서 많이 신은 것처럼 올 겨울 내내 아주 잘 신고 있어요. 베스트 안에 기모 셔츠를 입어서 보온성을 높여주고 좀 더 스쿨룩 같은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제가 학교를 안 다닌 지 오래돼서 정말 그립나 봐요.
앙고라 니트 베스트는 짧은 기장감에 귀엽게 포인트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근래 플레어 스커트와 스쿨룩 느낌에 빠져서 이날도 비슷하게 입었네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블랙옵 광고가 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질러버렸죠. 베이직한 검정 플레어 스커트는 여기저기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핏이 예쁜 제품을 골라서 구매했어요. 퍼자켓은 아까 보여드렸던 커렌트 제품인데 이날도 따뜻하게 입어줬어요. 늦겨울까지 안에 가볍게 입고 걸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우터는 나듀어 로즈 리버시블 자켓인데 기본 착장은 이렇게 거칠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허리 벨트를 조여서 좀 더 여성적인 라인을 살려서 입을 수 있어요. 시크한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나 꾸미고 싶은데 따뜻하게 입고 싶은 날 입기 좋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털자켓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데 가죽 주머니 포인트가 생기고 허리벨트를 할 수 없어서 단추를 안 잠그고 입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입는 것도 생각보다 느낌도 다르고 예뻐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자라 레더 쇼츠는 작년에 구매했던 거라 지금은 판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에 입었던 몇 가지 룩북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의 취향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